있었던 그 시절 그때 우리 참 예뻤었더라 너는 숨 고르며 했던 한마디에 붉어진 네 얼굴 아름다운 그 시절의 너와 나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K.R.Y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말 좀 하세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네. 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해외 팬분들을 위해 외국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죠. 네. 그럴까요? Hello. 건방와. 다자하오. Hola. Hola. 사디캅. 신짜오. 아빠카파르. 마르하반 봉주 와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아, 노래 너무 좋다. 하트 어떻게 누르냐. 진짜 귀 녹아내리겠다. 려욱 오빠 사랑해. 네. 사랑해 베이비 KRY 최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안녕하세요. 내가 살다 크라이를 보는구나. 기대 헐 하트 뭐지. 사랑해. 와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등등씩 많이 읽어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슈퍼주니어 KRY의 국내 첫 미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
발매됐습니다. 앨범이 발매되고 다양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예. 지금까지 어떤 스케줄들을 해왔죠, 예정 씨? 저희가 우선 오늘도 너에게로라는 노래가 더 스테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라이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예. 앞으로도 또 이런 저희 수록곡들도 이런 스테이지나 뭐 다른 예,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음악 방송들을 예. 통해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케치북도 나갔고요. 뭐 네. 강한나 씨 볼륨 높아요 라디오랑 컬트쇼도 나갔고 히든 트랙도 했고요. 주간 아이들 녹화도 했죠. 주간 아이들 녹화도 했고요. 그렇죠. 아직 방송이 안 된 정말 오래전에 찍은 놀라운 토요일도 아 놀라운 토요일 있네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아 드디어 나오나요? 아 안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찍었는데 아 나 나온 줄 알았네. 네 나올 네. 거고 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똑똑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콘텐츠인가요? 아니 저희 KRY에게 정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엘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시원하네요, 이 트위터 음악을. 블루룸 네. 라이브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슈퍼주니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샵 Ask Super Junior KRY 해시태그로 질문을 미리 받아보았다고 하는데요. Yep. 정말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 추려봤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에게 더 스테이지 너무 좋다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진짜? 독일에서도 인사하시고요. 네. 아, 독일. 어제 히든트랙 너무 재밌었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에게 진짜 좋다고. 레옥 사랑해. 내 사랑 예성. 싱가포르에서 보고 계시고요. 규규 사랑해. 어제 히든트랙 하면서 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아, 워럴 플리즈에. 네. 아니, 정확하게 그게 아니죠. 워럴 플리즈. 워럴 플리즈. 와, 진짜 저희 완전 신이 떼고. 근데 진짜 우리 셋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당황하던데요? 우리 형이 그래가지고 워럴 가지러 가야 되나? 그래서 같이 움직였죠. 네. 아니, 근데 려욱 씨는 자기 또 되게 목이 말랐었대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같았으면 사실 그냥 음악이 나와도 네. 천천히 마시면서 했겠죠. 인트로가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그때는 신이다. 너무 우리가 반주가 나오면 무조건 아니, 근데 자세를 취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워럴 플리즈 너무 생뚱맞았어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목이 말랐어요. 그냥 마시면 되지 왜 워럴 플리즈를 또 왜 말했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앞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앞에 있었고 그래서 매니저 형이 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내가 같이 간 매니저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나는 이유도 그때 이게 들고 오셨는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온 거죠. 근데 뭐를? 이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잘못 들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뮤직 플리즈만 너무 이렇게 제가 뭐를 플리즈라고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뭐를 깜짝 놀랐다 진짜. 뭐를 네. 뭐를 네. 어쨌든간에 저희 Q&A 네. 시간이니까 네. 네. 질문을 돌아가면서 한번 읽으면서 좋습니다. 네, 질문 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저희가 추려봤는데 네네네. 하나하나 볼까요? 주시죠. 자, 국내 첫 미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When We Were Us는 예. 슈퍼주니어 KRY에게 컴백 앨범이다 아니면 데뷔 앨범이다. 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컴백 앨범. 아 근데 앨범이 없었잖아. 데뷔. 근데 일본에서 또 싱글이 있었긴 해서 이게 사실은 근데 저희가 한 번도 결성만 되고 활동을 안 했던 게 아니었고 근데 앨범은 했으니까 데뷔 앨범 아닐까요? 일본 앨범은 근데 그건 이제 외국에서 낸 거니까 한국에서는 데뷔 앨범이 맞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첫 앨범이다. 뭐 예. 데뷔 앨범이다. 그래요? 네. 다음 질문. 자, 슈퍼주니어 KRY에서 각자 맡은 포지션을 알려주세요. 제발 봄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걸로 부탁드려요. 그럼 가드죠? 저는 우선 계절 말고 가드. 어? 가드. 가드가 뭐야? 아 농구 몰라요? 아 가드로.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예성 씨가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네. 자 그쪽은 잘 모르죠. 그럼 농구로 얘기해 보세요. 농구로 따지면 려욱 씨가 약간 가드죠. 가드? 예. 그리고 규현 씨가 포워드. 아니요 저 감독이에요. 감독은 저 아닌가요? 예 감독이다. 네, 아, 예 감독이다. 감독은 저죠. 네. 저는 그러면 응원단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뛰기 귀찮아가지고요. 아, 딱히 응원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단장은 아니죠. 네. 아, 그러면 그냥 관람객. 예, 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저거 아니야. 우리 캐리어에서 맡은 포지션 좀 해줘. 포지션? 저 맡은 거? 뭐가 있죠? 세 명이 다 이제. 사실 요즘 려욱 씨 같은 경우는 애교를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포지션이 저희 팀의 좀 귀여운 에너지. 려욱 씨가 리액션 네. 보시에요. 리액션 보. 진짜 그리고, 리액션을 잘해. 그리고 우리 기현 씨 같은 경우는 매력 담당. 네, 저는 공격수죠. 그래요? 나한테만 공격. 예선 공격수. 예공. 그럼 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네요. 아니죠. 그러면요. 골 먹는 골키퍼죠. 제 먹나요? 네. 저도 이제 공격해요 그러면. 공격하는 골키퍼 해요.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에너자이죠. 네? 저희 팀의 에너자이죠. 빨리 지치지 않아? 제가 언제 빨리 지쳐요? 계속 이때까지 파이팅하고 있는데 그거는 춤출 때잖아요. 자, 다음 질문 주세요. 네, 6월 8일 오후 6시에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앨범이 발매되었을 때 그 기분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잘하겠다. 각자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또는 솔로 앨범 발매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예상이 형이 대표로 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각자니까 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형이 진짜 재밌어. 한번 예상... 그러면 려욱 씨부터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아, 형이 일단 보여줘. 나 앨범이 나왔을 때 표정, 몸짓. 형이 먼저 좀 보여줘. 잠깐만, 나 좀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6월 8일 오후 6시,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나왔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뭐야 무슨 표정? 뭐? 좋습니다. 자, 당신도 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또는 솔로 앨범 발매랑 좀 다른 느낌인지 궁금하거든요. 앞에 거 안 할 거예요? 팬들이 이렇게 기대하는데? 네, 기대 안 하고. 다른 있더라고요. 감정이 있나요, 기현 씨?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러니까. 저는 단체 앨범 어쨌든 우리 또 팀 앨범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저희 단체 앨범이랑 저는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예성 씨는 좀 어때요? 앨범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다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냥 나올 때 또 설레임 팬분들뿐만 아니라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어떻게 들을까 막 이런 고민 행복한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 네, 아무래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자, 이번 타이틀곡과 수록곡을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타이틀곡 선정할 때 만장일치였었는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로 갈렸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앨범 그 데모들을 딱 받고 저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랑 기대 좋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아, 부산의 가면이랑 세 곡을 저는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취향은 다른 노래들이었는데 사실 타이틀곡으로 왔을 때는 제 1번 픽은 할 수 없는 일이 타이틀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푸르게였던 것 같아요. 려욱 씨는요? 저는 푸르게. 아, 역시. 왜 역시예요? 네? 할 수 없는 일이 더 가장 좋아하는 게 많은 곡인 거 알아요, 근데? 1등인 원픽이 제일 많은 노래래요. 어떤 게? 할 수 없는 일이? 근데 이 특이 형도 진짜 좋다고. 특이 형 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저한테 한 40번 들었다고 연속해서. 그렇구나. 진짜. 지현 씨, 네? 할 수 없는 일 좋아해 주세요. 좋죠. 좋죠. 할 수 없죠, 뭐.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앨범 준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앨범에서 녹음이 가장 오래 걸린 어려웠던 곡이 어느 곡인가요? 어려웠던 노래? 저는 할 수 없는 일. 아, 그거 어려웠어? 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녹음이 저치고 진짜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멜로디, 그러니까 고음 역대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노래 있죠. 생각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날 저 오히려 부산에 가면 때가 안 좋았는데 네. 그날 좀 힘들더라고요. 려욱이는요? 아니, 근데 규현 씨 눈 화장했어요?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이쁘지? 다른 스케줄하고 와가지고. 아, 다른 거 하고 네. 있고야. 그 기사 났잖아요. 얘기도 되잖아요. 안 돼요. 저는 스포일러를 잘 안 해요. 아니, 기사가 났다고요. 아니, 그래도 잘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기사가 다르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스포를 안 해요. 아, 눈이 좀 평소랑 다르네. 내일도 이렇게 해주세요.
누나 좋은 제시 안 하다 보니까.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눈이 뭐 다른가요? 약간 느낌이 빨개. 초롱초롱해. 약간 부은 것 같지? 약간 빨개. 아니 여기서만 아니. 봤을 때. 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여러분. 자, 려욱 씨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아, 힘든 게 없었대요, 예성 씨. 오래 걸렸던 거? 그거를 그렇게. 아, 저 있어요. 있어요. 별의 동화. 있잖아요. 아, 별의 동화, 별의 동화. 네. 별의 동화가 우리 첫 그거였잖아. 그거 첫 녹음. 첫 녹음을 하는데 이 노래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목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안 했길래요? 노래 안 했잖아요 우리. 녹음한 게 오랜만이니까. 저는 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아, 형 왜 했지? 저 원래 방탄소년단 많이 하고 그 전에 듀엣곡 코너 나왔고 코너? 좀 제 음악 좀 들어주세요. 지금만 듣지 말고요. 아, 수란 씨랑? 네네. 수란 아, 그래. 씨도 제가 읽을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또 유명한 신분이. 아, 알고 있었지. 제 거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좋아한다. 제가 예성 형 노래 그 우리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러봐요. 살짝. 그 다음 질문 뭐죠? 아니, 너 죽어. 네, 이번 앨범에서 각자,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최애곡. 최애곡과 차애곡. 아, 두 개만. 있다면. 이 포인트를 알고 듣자 하는 게 있다면 디테일하다 질문이. 이번에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볼게요. 저는 최애곡이 최애곡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약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 타이틀송으로 봤을 때로 얘기했죠. 오케이 오케이. 네. 다르군요. 저는 사실 프로계가 두 번 차애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예성 씨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 이렇게 저한테 나쁘게 되네. 그게 아니라 질문이 20개라서 그래. 질문이 20개. 이거 질문에 대한 얘기하고 왜 그래요? 질문 20개라서 시간이 없어서. 진짜 웃겨. 이게 나보다 동생이잖아요. 시작! 저는 너 죽어. 저는 최애곡은 너에게로가 최애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행복한 기분이 드는 노래. 오케이. 차애곡은? 아니 오케이만 안 해주면 안 돼요? 듣기 싫은 것 같잖아요. 아니 좋다고 좋은 의미인데. 여기 만져봐요. 식은땀 나요.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차애곡은 아따! 왜 그래 그래. 아 진짜 아파서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아파. 나 지금 운동 많이 해서. 왜 그래. 아 여기 좋네. 아 이 방송에 어머 여기 차이곡은 뭐예요? 아니 살짝 눌렀는데 아 나 지금 여기 아파서 나 이렇게 눌렀어. 아 진짜 아파요. 나 땀난다 갑자기. 만져봐 도나. 자 차이곡이 뭐예요? 차이곡은 기대? 저는 아 할 수 없는 일이겠지 뭐. 아니요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고요. 진짜? 예 네, 저는 차이곡은 그 부산에 가면? 별의 동화. 아 별의 동화. 네. 오케이 그러면 아니 좋다고 오케이라고요.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포인트로 최애곡과 차애곡을 이 포인트를 꼭 들어달라 하는 질문도 있어요. 아 저는 무거운 노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의 동화도 약간 예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아 자기 전에 들어라 포인트. 아니요 꼭 자기 전에는 아닌데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가면이랑 기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워낙 좋아하고 포인트라 하면 이거 알고 들어야 된다. 세 명의 기대는 약간 하모니가 근데 음원 버전에서는 하모니가 좀 덜 나오는데 저희의 라이브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하모니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무대에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부산에 가면은 또 부산에 갈 때 항상 듣게 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애곡이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고요. 그치.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그 시절 속에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쑥 지나가거든요. 최고의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그거죠. 그 시절 속에 이거죠. 그거. 네. 오케이. 원래는 제가 가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가성으로 할 정도로 높진 않아요. 너무 튈까 봐 나 혼자. 아 너무 예성이 형 파트잖아요. 예성이 형 파트에서 제가 그 시절 속에 하는데. 전 다 좋아요. 그럴 것 같아. 예. 진짜 크게 해봐 한번. 길게 약간 길게. 그냥. 그럼 저도 근데 시절 저도 속에 뒤에 사랑하고 이거 진성인데 예. 라이브 할 때는 가성으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예. 너무 튀니까 그게 갑자기 안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저 리허설 할 때 그거 진성을 했었어요 어제도.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잘 됐는데요? 아니야 잘해. 잡지도 않았는데 왜 아야? 너 진짜 나한테. 피가 준 줄 알았어 진짜. 잡지도 않았는데. 오. 아 근데 진짜 같은 마음이에요. 공역을 쓰는구나. 맞아요. 닿지도 않았는데요? 진짜 같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 평소 자꾸 평소처럼 때리지 마요. 방송인데 그래도. 그 누가 들으면 진짜 믿겠어요. 언어로 자, 언어로 저 때리는 당신이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자, 각자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의 포인트. 그놈의 포인트를 자꾸. 아니 근데 궁금한 거야. 디테일하게 하고 들고 싶은 거죠. 이번 앨범을 위해 멤버별로. 그놈의 포인트가 뭐예요? 노력한. 그게 궁금한 거죠. 자, 멤버별 특별히 노력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예요, 규현 씨? 포인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규현 씨가 한번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금주. 금주. 어디 마셨나요? 어제는 마셨어요. 오늘 노래 안 불러서. 아 이거 저 이거 턱 들어가야 돼 가지고. 무슨 말도 약속이 있었잖아요. 들어갔나? 그치? 어, 그러네. 아, 없잖아. 류혁 씨는요? 어제 마셨어요? 마셨죠. 아, 그래요? 저는 저 신기하게 마시고 그대로 왔나? 머리가? 머리 이쁘죠. 이쁘네요. 저는 여기가 부어올라요. 무슨 뭐 병 있는지 뭔지 부어오르는데. 제가 슈퍼크랩 때 음악 중심. 아 근데 저는 술을 마시면 이게 없어져요. 딱 두 잔만 마시면. 진짜로. 아 근데 어제 두 잔으로 안 되고 세 잔 마시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턱이 쏙 들어갔어요. 원래 안. 그러네. 평소에는 여기가 부어오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술을 마시면 없어져.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성이 형. 예성이 형은 단식. 단식. 단식과 금주와. 저는 요즘에 단식은 안 하고. 좀 저염식을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어제 떡볶이 먹는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단식이 아니라 저염식이죠. 대체 어제 그 떡볶이는 많이 안 먹었잖아요. 보면 김말이만 좀 먹고. 그러니까 매운 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계속 먹던데? 아니요, 나 떡볶이는 맨 처음부터 한 입 먹고 식어서 콩불이랑. 콩불은 거의 안 먹지도 않았어요. 네. 오케이, 여기 네. 저는 운동? 예? 등산. 어? 에? 뭐가? 저 운동해요. 매일 해요. 매일. 사진 찍어 봐. 그거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 봐봐. 어! 제가... 잠깐 나 5km씩 뛴다. 나 매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최근에 떴잖아. 아니 근데 운동은 기본적으로 나 하니까. 한두 번 아니라 3일 연속 뛰었어요. 나 어제는 비 와서 못 뛰었고. 예. 진짜. 음흠. 나 사진 계속 보내줬잖아. 그겁니다. 어, 나 옆모습 괜찮은 거 같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 다음 질문 주세요. 예. 자 2번 슈퍼주니어 KRY 활동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거 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은? 저는 아, 려욱 씨한테 얘가 질문했는데 제가 먼저 답변해야죠. 아니 이건 려욱 씨한테 이건 좀 조용해요 이제 답변하는 거라서. 우선 저부터 얘기하자면 아니 이건 려욱 씨한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 네, 되게 지금 좀 진지한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서 KRY 콘서트를 정말 5년 전에 했잖아요 저희가. 아. 라이브 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이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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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일로 와봐. 아, 아니잖아. 아, 귀 뜯어진 거 같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나 전치 2주야, 지금. 당신이 지금 저한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분 직접 만나서 저희가 노래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네. 진짜 있어요. 일적으로 말고 우리 세 명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어? 좋지 않아요, 규현 씨? 가까운 데라도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산에 가면 부르는 거지 우리 셋이서. 그래서 그 라이브 클립을 또 올리는 거야. 아 이게 또 일이 되네. 너 머리 올리니까 많이 까져 보인다. 뭐 그런 것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네. 너는? 아 저요? 넘어갈까요 그럼? 저도 이제 오늘 아마 해외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해외 팬분들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항상 매년 이렇게 자주 보다가 또 못 보게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더 보고 싶어지는 마음도 있고 네, I miss you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이요. 네. 각자 이것만큼은 슈퍼주니어 KRY에서 내가 1등이다 하는 거. 자, 려욱 씨 먼저. 아, 이번 내가 질문했어요. 려욱 씨 먼저. 알았어, 내가 할게. 네. KRY에서 내가 1등. 그냥 이성 형 먼저. 이성 먼저 해주세요. 왜냐면 형부터 좀 해주세요. 참을성은 내가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뭐든. 뭐 단식뿐만이 아니라 이 두 분이 저한테 장난치는 거를 돌아가면서 했다면 아마 규현 씨 같은 거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요. 그 모든 것도 다 참을성 1등. 네. 참을성. 자, 규현 씨는요? 저는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네. 알고 있네요. 리옥씨는요? 저도. 아, 그래요? 어. 네. 저는 항상. 동치 1등 아니에요? 겸손하다. 진짜 겸손하다. 전 만년 2등. 진짜 겸손하다. 봐봐. 이 상황에서도 저는 상처 같지 않습니다. 겸손하다. 여기 진짜. 있는 두 친구들은 벌써 삐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1등이라고 그렇게 자기 얘기하기 힘든데.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진짜 겸손하다. 자, 각자 다른 색깔, 다른 매력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KRY. KRY 3명의 목소리를...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궁금하시다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틀죠. 어떻게? 우리 많이 했으니까. 어, 계절로 또 표현해달라고 하셔서 이거 맨날 하는 얘기니까. 네. 어, 그냥 서로의 목소리에서 탐난다. 어. 어, 탐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좋아요. 나는 있어. 그... 예성이 형의 그 창법. 네. 약간 하는 그 창법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목소리 소리에다가 공기를 엄청 많이 넣는 그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준 씨는요? 저도 예성이 형의 그런 먹을 거 참는 능력. 어? 아. 목소리인데.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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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없어요? 남한테 본받을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예성이 형처럼 호소력 짙은 네, 그런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야, 정말 힘들겠다, 예성아. 안 돼 보인다, 이제는. 야,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장점이 저랑 많이 다르잖아요. 뭐 규현이의 그런 그런 순수한 듯한 깨끗한 느낌, 또 려욱이의 예쁘고 아름다운 청량한 목소리가 가끔은 너무 탐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셋이 어우러졌을 때 그래서 더 빛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뭐 좋은, 자꾸 오케이. 아, 좋은 의미인데 오케이. 네? 오케이맨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자, 3인 3색 보컬 KRY 딱 한 번 네. 다른 멤버의 목소리를 가지고 딱 한 곡만 부를 수 있다면 누구의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불러보고 싶나요? 상황이 왔어요? 딱 한 명? 아, 이건... 평생? 아니요, 딱 한 곡만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여우기 목소리로 네. 예? 그게 좋은 거야 라는 노래를 그게 굉장히 산뜻하고 봄에 맞아, 어울리는데 맞아, 맞아. 그게 여기 목소리가 청량하고 네가 봄에 어울리잖아. 그 어떻게 부르죠? 그게 좋은 거야? 아, 나 알았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공개 곡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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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거는 원래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맞아, 예성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류인데 근데 어쨌든 왜냐면 청하잖아 약간 목소리가. 아니 근데 그걸 내가 되게 잘 불러. 그런 노래 원래. 진짜로? 너에게로 들어봤죠? 못 들어봤는데요. 좀 아, 들어봐. 우리 노래 들어봤어. 아, 그럼 저도 있어요. 저는 취해라는 곡을 예성이 형 목소리로. 아, 그 만취잖아요. 제 취. 내가 이게 와, 어이가 진짜 없어. 끝난 거야 그냥. 취한 게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꽐라?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좀. 듣고 그럼 싶어요, 저는 예성이 형 목소리. 네. 규현이 목소리로 부르는 문 열어봐. 아. 그러면 문을 활짝 열었을 것 같아. 문을 열라고 안 해도 열리죠. 에? 문 열렸네. 좋네요. 규현이가 부르는 문 열어봐는 뭔가 광화문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헤어져서 문이 닫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돼서 열려 있는 문을 펴라는 것 같을 것 같아. 문 관련된 노래 하나 더 해야겠다. 문. 동대문. 곱창. 동대문의 곱창이 유명한가? 엄청 유명해. 유명하지, 떡볶이랑. 동대문. 오케이, 좋습니다. 네. 떡볶이. 자,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슈퍼주니 활동과 KRY 유닛 활동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KRY 앨범을 준비할 때랑 슈퍼주니어 단체 앨범을 준비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르죠. 엄청 많이 다르죠. 일단 편해요. 그리고 안무 연습 안 해도 되잖아. 안무 연습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노래 장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슈퍼주니어 앨범을 준비할 때는 이제 댄스곡이나 리드미컬한 곡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적인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와, 근데 발라드.
여기 어깨 진짜 넓다. 그래요? 오. 운동 좀 했나 본데요, 진짜로? 등산. 예.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준비 시간의 차이가 크고요. 네, 샵을 좀 천천히 가? 길게 안 가도 되고요. 혼자 다니니까 형 혼자고 우리 둘이 같이 샵 다니니까. 네, 저는 항상 샵에 가면 내가 준비가 다 끝나고 멤버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잠을 좀 더 잘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좀 잘 수 있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목 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잠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단체로 활동할 때만큼은 단식은 잘 못하겠고 네. 좀 먹어요. 대신에 그게 있어요. 대신에 아침에 발라드 이 감성적인 노래를 이제 내일부터 불러야 되는데 네. 그 감성 잡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아침 일찍? 난 저녁에 했으면 좋겠어. 음악 방송이 훨씬 그러면 편할 텐데 심야에 방송했으면 좋겠어. 그죠? 또 이제 사전 녹화 같은 경우는 아침 막 8시, 9시 막 이럴 때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악재 속에서 저희 KRY가 이번 주에 잠깐만요, 좀 방해되고 있는데. 아, 진짜 왜? 아니, 나 리액션 잘. 아, 진짜. 나 리액션 보도 아니었어, 지금. 아니, 진짜 팬들 좀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셨어요, 그냥.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만 좀 저희가 잘 이겨내면. 중력 어깨 2m라고, 2m. 얘기 아직. 안 끝났구나. 몰랐어. 그런 거를 잘 이겨내면, 네. 좀 저희가 또 좋은 척을. 좋은 척을 만들지 않을까. 옛날의 소나기를 귀한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불러봐요, 한번. 노래 알아요? 그리고 등산의 어깨가 넓어지네. 아니, 한번 불러보시라고. 옛날 소리 듣고 싶대잖아요. 려욱 오빠 자신감 뿜뿜. 아니, 노래 모르시죠, 지금? 규현 오빠는 2010년 최고의 남자야. 대기하는 예성 오빠. 형 항상 기다리는 아니, 그 모습을. 봄날 소리에게 불러달라고. 항상 기다리는 예성 오빠. 살짝만 불러주면 안 돼요, 살짝. 와, 한기계. 진짜 몰라, 진심으로. 와, 그리고. 그래도 예성 그런데요? 오빠가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자지 않아요. 규현의 입술은 아름답고 령구 등산을 어깨로 하니 심야 방송 너무 좋다고. 려욱 오빠 오늘 스타일 정말 최고야. 진짜? 규현은 구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예성 속에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트위터 때문에 이 색깔을 딱 골랐거든요, 사실. 그쵸? 이거 오늘 핀턴. 우리 사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사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선물 받았어요. 또 귀엽다고 얘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마영.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그거랑 있어. 여우가 요즘에 리액션 좋아. 질문은 다 끝난 있구나. 슈퍼주니어 내 유닛 중에 KRY가 꼽는 라이벌 유닛은 이라고. 있어요, 라이벌 유닛?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글쎄요, 뭐 지금 슈퍼주니어 내 유닛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네. 저 말고 DNA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라이벌 유닛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아, 끝났구나. 네. DNA밖에 없는데 뭐 DNA랑은 뭐 장르와 음악의 개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KRY 본연 그 자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있어요. 누구야? 슈퍼주니어 M. 근데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해피. 난 해피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바꿔서 할까요? M이랑? 아, 형 M이야? 아, 형 저기 뭐야? 해피. 해피죠. 왜냐면 저는 해피에 들어있는 그 수록곡이나 노래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저는 M 앨범을 두 곡이나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 네.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님이 대신 형께서 갑자기 녹음실로 오셔서 나오라고 저보고 아 진짜? 네. 녹음 중간에? 녹음 중간에 그래서 나오라고 하셔서 예? 그래서 나갔는데 한 곡은 이미 다 녹음했고 근데 왜요? 그래서 나갔는데 아 지금 새로운 유닛이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보컬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가야 될 것 같다고 해피? 했던 게 해피였어요. 그때 저게 해피랑 M이랑 이렇게 나눠서 했었구나. 어머니실 네. 슈퍼주니어? M 그렇군요. 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조미 형 보고 싶다. 오실 조미 데스. 전 저번 주 만났어요. 나 조미 형 온 줄 알았어. 자, 만약 다른 슈퍼주니어 멤버와 유닛을 하게 된다면 어떤 멤버, 어떤 컨셉의 유닛이 돼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우리 멤버들 중에 저는 신동이 형이랑 한번 그 R&B 그룹을
해보고 싶다. 아, 아니, 장난치지 소울이... 말고요. 장난치지 말고요. 진심으로. 어? 왜 신동이 형 잘해? 소울이 있어. 그 못한다고 안 했는데? 노래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신동이 형 부르는 임재범 선배님 고에 들어봤어요? 그 R&B 아니잖아요. R&B처럼 부르는 되죠. 나 신동 씨가 R&B 부르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있잖아요 그거. 뭔지요? 우리 데뷔 전에 했던 그. 저 것도 없었는데요. 어? 아니 아니 이번 콘서트 때. 데뷔 전이라면서. 데뷔. 아 저기 그 세 명이서 부른 거. 어. 나 그거 듣고 나는 감동했잖아. 장난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저 죄송한데 저 뱉지 말아 주실래요? 아무튼 네. 어 그래서 저는 한번 신동이 형이랑 한번 좀 약간 재밌는 보컬로 또 R&B 또 보여드리고 신선한 아니, 조화 재밌는 거 말고 진지하게 규현 씨는요? 저는 아 좀 고민되는데 동현 씨 아니면 은혁 씨. 어 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요? 근데 은혁 씨랑 해보고 싶어요. 왜요? 어떻게? 일단 숙소 같이 룸메이트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케줄 갈 때도 편할 것 같고 일단 둘이 있으면은 다툴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의견도 좀 잘 맞는 편이고 은혁 씨랑 도현 씨랑은 아닌가요? 뭐 여행송 이런 거 되겠다. 그치 여행도 또 은혁이 형이랑 또 다 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약간 여행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맞아 짠내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성이 형은 이특경이랑 어울릴 것 같아. 아 전 이특경이랑도 노래를 했었었고 예전에도 예. 뭐 했었어요? 저희가 슈퍼스타 처음 콘서트 할 때 둘이서 듀엣곡 불렀었어요. 불렀죠. 어? 뭐 했지? 인형이라는 노래 불렀었어요. 아~ 제가 인형. 제가 화음을 다 불렀죠. 맞아 맞아. 네. 나랑 려욱이가 처음 느낀 그대로. 아 우리 아. 제가 피아노 치고. 특이 형도 좋고요. 뭐 동해도 좋고요. 잘생긴 멤버 두 명이서 둘이 해도 되고 시원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이랑 하면 또 어떤 조합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몸장들끼리. 자 다음 질문 주세요. KRI 3명이 고음 대결하면 누가 이기나요? 고음이나 저음 대결을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고음 대결 슈주 너 시원이 형이랑 한 적 있지 않아? 그쵸 그쵸 얘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음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약간 좀 이게 창법이 달라서 근데 이 둘도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아 글쎄요 이제 진짜 고음 이특이 형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아니요 근데 특이 형은 딱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 딱 너... 그 키가 있어요 네. 아니 나 특이 형 근데 편하게 그 키까지 잘 올라가요 잘해. 그냥 뭐 누가 잘할 KRI 말고 봤을 때 누가 잘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진짜 안 올라가는 건 은혁이 형. 신동이보다 낫네? 아, 안 올라가. 아니, 은혁이 형이 제일 안 올라가. 파샵 아니었어요? 안 올라가요. 아니 요즘에 많이 올라가요. 아니, 가성은 그래? 많이 네. 잘 되던데. 오케이. 제 다음 질문 주세요. 서로의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생방송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유튜브를 안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이크예요, 근데? 아, 맞다. 이게 들고 있다는 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예. 가슴가 봐요, 진짜. 아, 진짜. 우선은 글쎄 아직 정확히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또 모르죠. 저희가 저는 사실 려욱이 유튜브에는 좀 제 의지와는 좀 다르게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유튜브 하나 방송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또 업로드 네. 됐는데 전 아직 못 KRY가 봐서 출연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언제 찍었어? 그냥 얘기 언급이 됐죠 제 유튜브에는 이제 네. 최근에 희철이 형 나왔고 려욱이, 신동이 형, 은혁이 형 나왔는데 뭐 예성이 형도 뭐 조만간 뭐 예성이 안 나왔어? 난 몰랐는데요 그때 이성이 형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왜 안 불렀냐고 나 왔다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 해명했잖아요 아무튼 원래 신동이 형만 나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자 계획 없나요? 응. 자 다음 질문 주세요 끝났나요? 끝났나 보다 오케이! 아~ 질문이 아, 있다. 있습니다. 자, 10대 팬들의 유입이 많아진 요즘 어린 팬들의 그 입덕을 불러일으키는 슈퍼주니어 KRY의 그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유입이 많아졌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0대 팬들이 계시다면 자꾸 마이크 들어요. 10대 팬들이 계시다면 친구 한 두 명 정도에서 세 명 정도
근데 10대 진짜 팬들 진짜 많아졌어요. 진짜로? 왜냐면 나 뭐, 뮤지컬 하면 최근에 했잖아요. 입덕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팬레터에 다 막 오빠 저는 뭐 15살인데 막 이런 1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 걱정돼요. 애들이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그렇게 자신 없어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최근에 좋아하는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냥 기성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5년 된 그룹이라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그래서 대신 우리가 더 활동을 열심히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더 막 멋있게 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활동을. 어쨌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노래하는 네. 그룹이다 보니까 노래를 또 많이 들으시면서 저희의 예전에 있었던 노래들을 찾아 듣게 되고 오래 됐으니까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 벌써 총 시청자분들이 50만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예. 예.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우와, 거 아니야? 엄청 많은 거지. 감사합니다. 50만 명? 아.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아,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새로운 팬들을 유입하기 위한 입덕 모먼트를 만들어 주세요. 아, 저 예성이 형이 하라고 예 써 있는데. 예. 예. 예성이 형이 하래요. 네. 아, 뭐가 있을까요? 10대 팬들. 예성이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10대 복근. 저희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10대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뭐야? 옛날에 나 형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 총 맞아서 죽는 거. 아, 제발 그거 좀 그만해. 제발 진짜 비호감이에요. 당신이에요. 나 했었으니까. 아니 그 라스에서 나 라스에서도 했잖아요. 당신들도 어떻게 아, 해봐요. 한 명씩 해볼까요 그러면? 형 한번 해줘. 찔려서 죽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죽는 거. 우리 할게 형 한 번만 해줘. 자 팍 한 번만 해줘. 아 나 진짜 진짜 힘들어. 봐봐. 아 너 먼저 하면 여기서 먼저 하면 나 할게. 아 엔딩으로 보여줄게. 아 엔딩으로. 내 일족의 원수. 아 제발 제 먼저 쏴. 일족의 원수. 제대로 해야 돼. 어 그렇게 하면 나 안 해. 와, 이렇게. 아, 튕겨낸 거야? 튕겨낸 거야. 좋습니다. 자, 내일 저기 연수. 아, 당신 안 했잖아. 한 번만. 시작. 퓨. 아. 아이쿠. 아. 자, 기현이. 빵. 어. 좀 진지해. 좀 진지해지려고 그래. 이거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점점 저 눕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아,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다리 괜찮아 지금? 네네네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KRY 셋만의 소소하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3명에서 회식한 적이 있는지 재밌었던 회식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우리 3명에서 회식한 적 없잖아. 없어요. 왜냐면 내성이 형이 단식을 다 내 탓이에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여욱이랑 나랑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조식을 먹어야 돼 우리는. 맞아. 대신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현이랑 같이 보냈고 예. 그때 장염 걸려가지고 근데 나왔어요. 배 아픈데도 약속이 있었는데도 배 아픈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 많이 아프면 형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한두 시간을 더 버텨줘가지고 나 되게 다른 거 했다면서 멋있었어요.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걱정됐었어. 아니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발 좀 가. 난 정도, 괜찮아. 이 정도만 가. 그리고 뭐 려욱 씨랑도 저는 추억이 많죠. 그래? 추억 많잖아요 저희. 많죠. 예, 예전에 방도 같이 썼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도 아 우리 방 같이 썼구나. 네, 만났었어? 네. 그런 적이 있었어. 왜? 오래 썼어요. 어디서? 아니 건대에서 그랬고 그 안방에서 둘이서 같이 잤어요. 아 진짜? 옛년을. 그 완전 룸메이트네. 그리고 레오기한테 제가 최근에도 보자고 계속했는데 되게 바쁜 척해요. 아니. 야, 근데 예성이 형을 같이 하면 바스락거리면 깨지 않아? 예성이 형 잘 못 잤어 나 때문에. 아 진짜. 제가 맨날 피아노 똥땅뚱땅 해가지고. 그러다가 기만이 꽂고 잤잖아. 그러다가 아. 한 번 얘 집 본 집에서 자서 기막이 안 꽂고 잤 날 있지. 어. 얘 아침 7시에 알람 울려서 깨러 갔잖아. 그럼 형 나중에 어떡해? 만약에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귀를 막아야죠. 기막이. 다음 질문 주세요. 그렇군요. 와 진짜 웃겨. 자 슈퍼주니어 KRY 팀 이름을 KRY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지어본다면? 어. 그리고 난 좀 바꾸고 싶긴 해. 그러면 우리 잡아 규현, 려욱, 예성의 앞자를 땄잖아. 어. 뭐 성으로 따든가 아니면 뭐 뒤 글자로 따보는 건 어때? 그러면 난 H고 너가 W. S. 형이 S지.
HW. 이건 좀 SHW. 아 이상해. 안 붙나? 그럼 저는 성으로 해보자. 제가 생각했던 건 슈퍼주니어 K. 슈퍼주니어 C. 발라드 아니면 발라드 슈퍼주니어 비타민 CKK. 꼭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CKK 하죠. CKK. 오 CKK 좋아요. CKK. 뭐요? CNN의 라이벌이죠. CKK. CKK. 아 그냥 나는 슈퍼주니어 KRY 말고 C2K. 오 좋아요. 그냥 다른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거요? 어? 약간 그냥 딱 이라크? 단어로. 그때 레오가 있었나? 이라크? 크라이 말고. 슈퍼주니어 KRY 말고 슈퍼주니어 앞자 빼고 KRY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나? 아니가 그런 적 없죠. 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이봐요. 이런 장난 한 번 못 받아줘요. 한 번. 알았어. 슈퍼주니어 이라크. 예. 아 근데 그 따라해 주면 되고. 네. 네. 야 지금 벌써 55만. 자 빨리. 어 벌써 끝인가요? 55만인데? 아. 정말 쉬웠어. 우리 실시간으로 질문 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예성 오빠는 인내심이 좋대요. 아 어떻게 형 슈퍼주니어 높은 자리표 팀 이름. 아 잠깐만요. CKK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 역시 CKK 많이 좋아하네. 하나 있었어요. 두 개. 아 그래요? 어. 치커 봐봐 CCK. 어 겁나 역시. 오. CKK 좋아. 봐봐 엄청 좋아하네. 오. 이상. 예성 씨 버튼을 한번 눌러래. 버튼이요? 어디? 블루가 된대. 어 이거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질문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데? 자,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아, 전 고기. 어, 어떤 고기? 아, 다 먹고 싶어요. 소, 돼지. 뭐로 갈까요?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뭐로 먹을지. 네, 예성 형은 예. 저녁 먹고 왔어요. 저녁 안 먹. 아, 나 이제 먹고 왔어요. 한 5시쯤. 그럼 저녁 안 먹어요? 안 먹죠. 한 5시에 먹었으면은. 경전이니까. 저는 배고파. 라면 때리려고요. 라면 좋다. 오랜만에. 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려요? 네. 수타. 아, 수타야? 이렇게? 네. 라면 수타! 오늘... 수타면! 라면, 왜냐면 내일 뮤직뱅크가 있으니까 오늘 라면 하나 때리고 네. 오동통하게 내일 한번. 아, 귀엽겠다. 좋습니다. 난 내일 의상을 알아요. 그래요? 네. 우리 어제 다 어제 미팅했잖아. 미팅했잖아. 어, 아, 같이 했구나. 어. 뭐야. 만났는데 어제. 레옹, 영구 피아노 치고 예규 노래할 생각 없냐고. 어? 아~ 있었어요. 언제? 아, 기억 안 나요? KY 콘서트 예전에. 나란 사람. 아, 나란 사람이랑 인격이랑. 맞아, 형이랑 나랑 듀엣 곡이 있었네. 부럽다. 나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뒤에. 그때 레옹이가 피아노 쳤지. 끝까지 쳤나? 아니죠? 아니야, 내 중간에... 아, 모르겠어. 기억... 중간에는 그거 약간 그... 같이 도와주셨죠. 레옹 씨, 소가 많네요, 소. 소가 많아요? 소가 좀 많아요. 소가 많습니다. 소고기로. 소다. 자, 방송 대기 시간에 주로 뭘 하고 보내시나요? 아? 방송 대기 시간에. 저는 편집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하나요, 제가? 먹고 바로 늦잖아요. 요가 매트 하나 제가 이제 집에서 갖고 왔고. 규현 씨는 책 보려고 책을 끄네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오래전부터 같은 그 책이에요. 맞아. 근데 사피엔스. 네, 사피엔스. 근데 페이지는 너무 두꺼워 그거. 아 근데 페이지는 안 늘어나요. 어제도 내가 분명히 책을 이렇게 거의 걸터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제가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드르렁 소리가 나길래 아, 갔는데 맞아. 그 책을 아직 그대로 거기를 잡고 입을 벌리고 바로 진짜 한 2분 지났나? 근데 진짜 내가 본 게 너무 좋은 게 책을 읽으면 바로 잠이야.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면 책을 읽으면 아 근데 그 책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 정도 두께감이면 잠이 와. 600페이지인 줄 알아요? 그럼 그거를 600페이지. 예성이 형한테 선물해 주죠. 600페이지. 형 나 별로 안 읽은 거 같잖아. 네. 그거 200페이지 넘게 읽은 거야 그거. 진짜? 아 진짜요? 작년부터 읽지 않았어요? 아니야. 오래. 네. 자 그러면 이제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아 이거 궁금해요. 네. 보통 몇 시에 자요? 아 저는, 하나만 더. 저는 사실 조금 일찍 자는 편인데도
어제는 좀 늦게 잤어요. 5시 다 돼서 잤고. 5시. 원래는 평소에? 최근에는 너무 단식을 빡세게 해서 아침 7시, 8시 저녁도 그때 잔다고? 네. 와. 그리고 11시에 일어났어요. 피곤하게. 저는 그래도 한 2, 3시면 자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잠 컨트롤 되게 잘하잖아. 전 일찍 그냥 지금 자라 그러면 잘 수 있어요. 안 먹어봐요. 그럼 무조건 잠 안 와요. 나는 4시 전에는 잠을 안 자요. 좀 근데 자는 게 좀 싫어요. 피곤한데도. 저는 새벽 4시에 남. 아까워서? 이 하루는 오늘 이 하루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루인데. 난 밤이 좋아. 그냥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요즘 너무 싫어요. 아 예성 형한테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성 오빠 하루에 셀카 몇 개 찍어요?라고 들어왔는데 일단. 아, 100장 찍지 않나? 아, 100장까지 오바고 내가 봤을 때 10장도 안 찍어요? 40장은 찍는 것 같아. 아니요 진짜 10장도 안 찍어요. 40장 저희가 봤을 때 왜냐면 예성이 형이 안 보여서 어디가 있나 하면 어디 조명 밑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10장도 안 찍어요.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많이 놀랍습니다. 내가 조명판을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다 올리거든요. 진짜? 네 그게 다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Q&A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낮에 12시에 공개가 됐던 그 더 스테이지 너에게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함께 듣고 올까요? 장미가 좋을까? 튤립이 좋을까? 너 것보다 아름다울 텐데. Oh yeah. 뭐라고 말할까 놀라진 않을까 간절히 기다린 오늘 지금 널 만나러 가 돌아오는 계절 속에 너에게로 갈게 스치는 모든 게 내겐 처음처럼 설레 문득 쏟아질 듯한 풍경마저 오늘의 선물처럼 기분이 좋아 On my way back to you 보고 싶어 Yeah, I'm on my way back to you 그리웠어 오랜 날들을 기다려준 소중한 날 위해 오늘 하고픈 말이 있어 널 사랑해 baby 널 사랑해 baby 뭘 생각하며 골랐어 내 들어있으면 좋겠어 내 품에 꽃도 오랜만에 불러도 yeah. 어젯밤부터 나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했던 만큼 내게 고백했던 그날처럼 완벽하게 멋져 보이고 싶어 혼자 기다리지 않게 지금 배로 갈게 알뜩한 모든 게 이젠 선명하게 변해 가득 비어 계절처럼 너무 아름다워 그리웠던 시간 넘어 다시 너에게로 널 만나러 갈게 yeah. Oh, I'm on my way back to you 보고 싶어 Yeah, I'm on my way back to you 그리웠어 오랜 날들을 기다려준 소중한 널 사랑해 baby 널 사랑해 baby 널 사랑해 baby 형 이렇게 너희들 생각한다
자,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이번 앨범 수록곡 너에게로입니다. 너에게로 예성 씨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곡인지. 예성이 형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Yeah, I'm my way back to you. 예, 이 노래는 유일하게 발라드가 아닌 수록곡으로서 네. 마치 저희 세 명에서 엘프에게 예. 예, 이 앨범을 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 부르는 그런 행복한 노래인 것 같아서 더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요. 이제 마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벤트를 사실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이벤트요? 그리고 려욱 씨가 잘 알잖아요. 예. 그 케이아 앨범 그 발매되기 전에 샵 네. KRY에게 보여주고픈 푸른 빛이라는 SNS 이벤트를 깜짝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우! 자, 그 중에서 이미지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와우! 당첨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벤트 당첨자는 네이버 포스트 그 쪽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따로 뽑아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 이미지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는요. 빠밤. 응원봉입니다. 너무 이뻐. 네. 슈봉. 좋네요. 아, 이거 볼 때마다 좋은.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와. 펄 사파이어 블루의 물결. 초점. 오케이. 푸른빛. 엘프와 코끼리 걷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코끼리라고요? 코끼. 아 코끼리. 엘프야 코끼리요? 난 코. 코끼리. 저기요. 당신 코끼리로 들었네요. 코끼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 번째는 네. 파란 장미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이거. 파란 장미. 파란 장미의 뜻 알죠? 몰라요. 뭐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재배가 가능해요. 예전에는 이게 재배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파란 장미를. 아 파란 장미. 재배가 안 될 때 어떻게 썼어요? 뭐 모르게 변종을 그때는 이제 뭐 아예. 했었겠죠. 뭐 색깔을 칠한다던가. 근데 그때는 안 됐었는데 이제 뭐 불가능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적. 파란 장미가 기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예쁘다, 합니다. 이거. 미라클? 미라클이죠. 자, 그리고 약간 제주도 같은데? 하늘과 바다의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다. 푸르게 빛나는. 제가 봤을 때 제주도 같아요, 여기는. 그래요? 네, 저 제주도 매니아로서 인천 아니고요? 그냥 부산 같은데? 아니요, 전 에월리 작곡가로서 이거는 네, 제주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미도 아닌가? 뭐야? 아, 이것도 그 네. 마찬가지의 하늘 바다 사진이고요. 아, 예쁘다. 그리고 예, 괜찮아요? 뭐야 이거? 왜 저런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산다, 이현아. 나 이렇게 살아. 뭐예요, 저거? 네. 진인가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해야지. 아, 조진이. 아. 네. 목은 왜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요. 힘들잖아. 아, 그쵸? 네. 잘했어.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팬들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그 푸른빛 사진을 보니까, 예, 저희가 또 텐션이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가는 듯 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이번 활동 정말 활기차게 저희가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규현 씨? 예.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타이틀곡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한번 듣고 올까요? 오케이.
숨쉬게 했던 건 가슴 가득 아름답게 빛나던 너와 우리의 계절까지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영상 이쁘네요. 그러니까 저희 타이틀곡 무대를 네. 어제 힌트랙에서 하고 아직 라이브 무대는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네? 아니 지금 나간 것들도 다 라이브. 더 스테이지도 라이브. 더 스테이지도 라이브구나. 스케치북도. 스케치북 아직 안 나왔잖아. 아 방 아, 나오진 않아.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 주지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음악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금토일 저희 뮤뱅 음주 인기가요. 아침에. 네, 저희의 라이브를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벌써 트위터 라이브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야 진짜 순삭입니다, 여러분들. 슈퍼주니어 KRY 첫 국내 미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When We Were Us.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네. 음악 방송 외에도 그 예능까지 저희가 열심히 다 촬영을 했어요. 예. 또 회사 오피셜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각종 되게 많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촬영을 해뒀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트위터 이 블루룸 라이브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한 분씩? 케이부터 네. 저... 블루룸 라이브를 근데 왜 우리 지금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소통하는 시간에 참 해봤던 것 같은데 해봤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가? 블루룸 라이브가 처음인 거죠? 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블루룸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슨 블루룸이라서 좋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아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SNS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또 이런 소통으로 인해서 이런 라이브를 가끔씩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 욕해도 되는 건가? 안 돼 안 돼. 네. 참 식은땀이 많이 난 만큼 네 정말 아찔하고 즐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안 끝났구나. 네.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KRY였고요, 여러분들. 우리 노래 오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아름다운 그 시절의 너.